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먹는 음식을 새참이라고 합니다. 사이참의 준말이죠. 끼니를 때울 만한 먹거리를 때거리라고 하고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이 간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찜쪄 먹는 즐거운 개념이자 실제입니다. 18세기 풍속화가 단원 계몽도가 그린 들밥 먹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는 여섯 명의 장정이 우통을 벗어붙이고 들에서 일밥을 먹고 있습니다. 고봉으로 밥 한 그릇, 반찬통 하나, 술, 물, 자유로운 격식이 돋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참의 풍경은 비슷합니다. 지경은 수십 가지 공정에 사람을 대고 원부자재를 선택 공급해야 하고 일꾼들 뒷수발을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던 날 우리 부부는 먹을거리에 인심 날 거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하자 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마을 백반집에 대놓고 제공했습니다. 새참의 기본은 마트에서 준비했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내와 내가 직접 마련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먹을거리의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트, 마을 사람들, 감나무, 밤나무, 아내의 손끝,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고 나는 먹을거리, 주고받은 선물들,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만들어낸 죽사나이 새참 여행을 시작합니다. 집을 지으면서 일을 직접 챙기다 보니 육체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참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오전 7시 반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칩니다. 오전 10시쯤 그리고 오후 3시 배가 출출합니다. 그때가 새참 타임입니다. 막걸리 있으면 드실 텐데. 이럴 때는 안 봐. 예? 예. 이럴 때는 안. 아니, 사장님. 예. 제가 냉장고 속에 소주를 한병 봤어요. 예. 예. 근데 땡겨. 아, 뭐 운전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운전하면.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 누군가 집 앞에 큰 마음을 놓고 가셨습니다. 집집마다 김장 김장 일곱 가지 이야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죽산 주민이 되었습니다.